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오염수 방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서방의 우크라이나 기여 논의에 참여하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공조를 협의합니다. 나토와 핵 비확산과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새 협력 관계도 맺습니다. 10곳 넘는 나라들과 양자회담도 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건 약 두 달 만에 열리는 한일회담입니다.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거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화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는 이번 방류와 별개라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폴란드를 2박 3일간 공식 방문해 방산,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세일즈 외교도 합니다. 폴란드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할 거란 일부 관측에 대통령실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